Guy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편한 자세란 말이죠. 다시 돌아온 키미의 이것저것. 제가 구매한 제품, 선물 받았던 제품들 중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들만 골라서 데려오는 키미의 이것저것이에요. 가끔 브랜드 측에서 이건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이 영상은 정말 제 마음에 들어야 돼요. No PPL, no 광고. 자, 그러면 키미의 이것저것 보러 가실까요? Woo! Stalkers. 자, 우선 입고 있어요. 서피스 에디션의 링거티. 이번 여름에 링거티 하나 없으면 뭔가 트렌드에 뒤처지는 느낌적인 느낌? 제가 골라본 건 살짝 누리끼리한 티셔츠 톤에 브라운 컬러의 이 라인 배색감이 너무 약간 튀지 않는 선에서 링거티, 이거 링거티 정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말이 너무 좋았어. End hate, embrace love. 증오는 멈추고 사랑을 embrace가 영어 뭐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스타일의 링거티를 찾으신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입고 있어요. 니들스의 트랙팬츠입니다. 제가 니들스 트랙팬츠를 하나쯤은 꼭 갖고 싶었어. 근데 매번 시즌마다 나오는 컬러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진짜 입어보고 싶은 컬러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딱 나와버린 거 있죠. 죽은 톤의 오렌지와 그레이 조합. 니들스 트랙 팬츠가 핏이 다양하게 나와요. 슬리핑 핏, 폴리 스무스, 그리고 부츠 컷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폴리 스무스. 요게 좀 슬림하지 않고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저는 사이즈 업을 했습니다. 스몰도 맞긴 하지만 기장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 허리 꽉 쪼매서 입고 다닙니다. 이 요망한 나비. 이것 때문에 입는 거잖아. Stalkers. 환복 완료. 자, 다음은 This is never dead. 아마 저희 채널에서 This is Never Dead이 나온 적은 없었을 거예요. 처음일 텐데 개인적으로 로고 플레이를 제일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티셔츠 너무 깔끔한데 이거 줌인 때려봐요. 약간 스프레이 페인트 먹은 이 느낌이 좋았어. 시원해 보이잖아. 다음은 카고 팬츠. 아, 이거 허리가 밴딩인데 이거 밴딩 때문에 엄청 편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똥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경속 경보. 그리고 여기에 모자까지. 안 들어가. 경속 경보. 쉽게 생기면 안 들어가는 거야? This is never that. 제가 요 모자 스타일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두상은 아닌 것 같지만 요게 디테일이 좋더라고. 보이실려나? 요게 자수 겉에가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네이비에. 이런 깨알 디테일. 아! 키미가 이렇게 힘들어한 이유는? 이 컨텐츠 너무 한복하다 죽을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일어나 자빠져서 죽을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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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요 티셔츠. 아, 내가 미쳤지. 다시 해야 돼요. 자, 다음은 스키즘 인듀싱 팝업샵에서 가서 구매한 스키즘 인듀싱 매기진이에요. 미디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뒤에서 봐도 약간 실루엣이 똥삼 느낌. 약간 옛날 미국 힙합 스타일로. 티셔츠 크게 입고 이렇게 미디가 좀 내려와 있으면 괜히 레트로 힙합 느낌 나가지고. 그리고 요 데님 제가 좋아하는 누리끼리 색감이었고 요 찢어진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어요. 얘가 찢어져가지고 막 발가락 튀어나오고 막 그러면 금세 해지거든? 근데 다 막혀서 스티칭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좀 안전하게 입을 수 있는 디스트로이 데님. 저한테 길이가 좀 많이 길어서 질질 끌고 다니지만 그것이 스웩.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다음은 FDR 원형들 콜라보레이션 티셔츠예요. 제가 받은 티셔츠 하나는 케이크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하나 제품은 이스터에그 행성처럼 그려져 있는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픽 자체가 은은한 파스텔 톤이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고 캐주얼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자 사이즈까지 나와가지고 여자친구 선물로 되게 좋겠더라. 아, 여러분 저도 없어요. Stalkers. 여러분 나 떡 쪄가. 다음은 마티스터 큐레이터의 체크셔츠. 요즘 체크셔츠 진짜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체크셔츠가 제대로 살짝 기키한 맛을 내주는 것 같아. 체크 패턴이 좀 또렷하고 하늘색 아이스 블루 컬러라는 컬러웨이로 블랙, 하늘색, 화이트 요렇게 들어갔는데 딱 느낌이 기시크에 딱 좋은 셔츠다. 그리고 컬러적으로 되게 시원해 보이고요. 원단감도 크링클 되어 있고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건 또 바지. 자, 다음은 노은의 핀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팬츠입니다. 제가 벌써 FW 트렌드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핀스트라이프가 너무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번 FW 시즌까지 입을 슬랙스나 뭐 팬츠 찾고 있다? 핀스트라이프 들어간 거 추천해볼게요. 철랑철랑하니 적당한 두께감에 너무 예뻐. 나중에 좀 프레피한 룩을 캐주얼하게 풀 때 이 팬츠 잘 입을 것 같아요. 다음은 광고 아니다. 광고 제안 들어왔는데
그냥 한다 했어요. 왜냐면 내가 찐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 요 브랜드를 혹시 아실까요? 헤트라스라는 브랜드로 저는 디퓨저, 향기에 예민한 편인데 제가 정착한 디퓨저가 바로 헤트라스의 퓨어 다우니 향입니다. 근데 퓨어 다우니 이름이 아마 퓨어 런드리로 바뀌었을 수 있어요. 정말 정말 깨끗한 세탁 냄새. 그래서 저희 스토커즈 사무실에도 이건 화장실에 다 비치가 되어 있고 좀 깨끗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 은은하게 집안에 퍼지게 하기 딱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얘가 좋았냐면 여기에 꽂는 스틱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더 향이 멀리 퍼지는 것 같고 얘는 이거 다 꽂아놔도 꽤나 오래 갑니다. 제가 사실 다른 향을 맡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향도 추천해주시면서 보내줬는데 이게 1등이래요. 1등 냄새는 플라워샵이라고 합니다. 아, 오! 요거 살짝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가. 딱 꽃집에서 나는 향, 생화들의 향,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다음은 호텔 우드. 되게 우디함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머스키함이 있는 좀 깨끗한 우디한 향? 남성분들은 요거 선호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제 원픽은 아직도 퓨어 런드리네요. 헤트라스 쪽에서 선물을 주실 때 좀 많은 양의 디퓨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나눠 쓰려고. 나 착하지. 아무래도 판매 1위 제품을 좀 더 많이 보내주셨는데 플라워샵 향. 요거 효도 한번 합시다. 엄마들이자. 5분 뽑아서 이벤트 남겨드릴게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세요. 여자친구용 아니야. 엄마용이야. 단호해.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키미의 이것저것 또 보고 오셨는데요. 평소 궁금한 제품이 있었다거나 키미는 취향이 줏대가 없구나 이렇게 재밌게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또 저는 어느 정도 아이템들이 모이면 키미의 이것저것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 진짜 더워요. 여름이 왔긴 왔다.